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의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 C의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리가 사용하는 연산자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가 하나가 더하기 연산자죠. 그래서 int sum 1 100 더하기 50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sum 1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해서 sum 2 이런 식으로 연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더하기 연산자를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이 더하기 연산자 말고도 여러 가지 연산자가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int x는 100, int y는 50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x 빼기 y 이런 연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죠. 곱하기 연산 이런 식으로 곱하기 연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나머지 연산이 있는데, 나머지 연산은 이렇게 해서 나머지 구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나누어 떨어지죠. 만약에 나누어 떨어지는 거 말고 30처럼 한다 구할 때는 소수점까지 구한다고 하면 전에 말했던 대로 플로트 해주시고, 지금 여기는 이제 D 돼 있으니까 이제 F로 바꿔줘야 되죠.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3.3333 이런 식으로 소수점까지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게 100 나누기 30 하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100 나누기 30 했었을 때 이제 나머지 값만 구한다 그러면은 30 같은 경우에는 30 곱하기 3, 90이 100에 가장 근접한 수고, 나머지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뒤에 있는 걸로 나눴을 때 나올 수 있는 나머지 값, 시, 이제 모드. 이거를 여기서는 D 할게요.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10이 나와요. 참고로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토글이라고 하죠. on, off, true, false 이런 왔다 갔다 한다거나, 아니면은 특정 수를 0, 1, 2, 3, 0, 1, 2, 3 이런 식으로 바꿀 때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이제 지금 제가 이 폼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드리긴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단 포문은 제외하고 설명은 제외하고, 여하튼 0, 1, 2, 3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죠. 이거를 제가 만약 10까지 한다 그러면은 0, 1, 2, 3, 4부터 9까지,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얘를 0, 1, 2, 3, 0, 1, 2, 3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싶다 이럴 때는 모드 연산자 통해서 4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0, 1, 2, 3까지는 4로 나눴을 때 4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얘네들 자체가 나머지가 되지만, 4, 5, 6, 7 같은 경우는 4 나누기 4는 0, 5 나누기 4는 1, 6 나누기 4는 2, 7 나누기 4는 3. 따라서 여기서 이 방식대로 해주면 0, 1, 2, 3, 0, 1, 2, 3, 0, 1, 2, 3. 그래서 특정한 수가 계속 반복되도록, 아니면은 토글되도록 0, 1, 0, 1 이런 식 되도록 해서 모드 연산자가 많이 사용돼요.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냥 폼은 썼지만 일단은 폼은 설명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략 봤을 때 0에서 9까지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int x는 10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여기서 i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x를 출력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x가 딱히 값이 안 바뀌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하면은 10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x는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 11, 12, 13. 왜냐면 x가 10부터 시작하니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때 얘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 얘를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방금 다시 실행했는데 똑같아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예요. x는 x 빼기 1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얘를 실행하면 987654321 0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줄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줄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연산자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줄였지만 여기서 이렇게 줄였지만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실행하면 11, 12, 13 이런 식으로 증가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도 이런 식으로 줄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줄여줄 수 있어요. 곱하기도 마찬가지예요. 곱하기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x는 x 곱하기 2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x 2 이런 식으로 줄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20, 40, 80 이런 식으로 증가하죠. 나누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누기도 만약에 나누어 떨어진다. 일단은 int 가지고 그냥 할게요. 얘가 대략 이 정도 10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x 나누기 2 하는 거를 x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줄여줄 수 있어요. 소수점까지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왜냐면 여기 보면은 엄밀히 말하면 5 나누기 하면은 소수점이 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인트로 해서 그래요. 일단 그거 무시하고 나중에 원하신다면 이제 플로트에서 애초에 연산을 했었어야 되죠. 모두도 똑같아요. 모두도 예를 들어서 x는 7이라고 했었을 때 x는 x 모드 4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도 이거를 x 모드 4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행하면 3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요. 이번 시간 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